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밴드 툴 기능의 마지막 시간, 실린더리컬 밴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시간에는 이렇게 챔퍼나 블렌드가 있는 구조물에 밴딩을 시키는 방법, 또는 이렇게 콘에 사선면에 밴딩을 시키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밴딩된 구조물에 레이어되어 있는 구조물을 한꺼번에 밴딩시키는 방법, 이렇게 정해진 구조물의 표면에 입히는 형식으로 밴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하게 될 실린드리컬 밴딩은 이러한 구조물의 도움 없이 직접 패턴을 밴딩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실린더리컬 밴딩을 하기 위해서 임의의 막대 형태의 구조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테리얼을 하나 컨트롤 T 트랜스폼 기능을 이용하여 카피 Z축으로 5만큼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이 똑같으면 신의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미지로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란히 있는 패턴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밴딩을 주기 위해 로컬 좌표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중심이 될 만한 포인트, 단축키 A를 누르고 이쪽 포인트 위쪽에 점을 찍어준 이후에 WCS 좌표계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컨트롤 키를 이용하여 세 가지 쉐입을 모두 선택한 이후에 밴드 툴에 실린더리컬 밴드. 자, 그러면 이렇게 팝업창이 형성되게 됩니다. 첫 번째 구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10인 1을 형태로 밴딩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 패턴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이만큼 반지름이 10인 1을 따라 밴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원의 크기를 20으로, 이런 형태 30으로, 프리뷰에서 점점 이 원이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점차 밴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앵글입니다. 앵글 같은 경우는 90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패턴의 길이가 아닌 이 주어진 호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각도가 90도까지 또는 180도까지 아니면 270도까지 이렇게 이 패턴을 가지고 어느 일정 각도까지 갈 수 있는 만큼의 원의 반지름이 변하면서 그 기준을 바탕으로 밴딩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여기서 원사이드, 투사이드는 이렇게 양쪽을 동시에 90도 각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U-Length, V-Length가 있습니다. 지금 좌표축에 V축 좌표계라는 그닥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U축으로 보시면 U-Length가 얼마만큼 밴딩한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U-Length가 10만큼은 밴딩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마지막 각도에서 그대로 펼쳐진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이번엔 U-Length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조금 더 원을 따라 밴딩되는 양이 넓어지고 나머지 부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U-Length를 줄이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굉장히 조그만 부분만 컨택이 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실린더리컬 밴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린더리컬 밴드는 밴드 툴 기능 중에 밴드 쉐입, 레이어 스택업, 그리고 실린더리컬 밴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각각의 밴드 기능들을 사용하여 여러분들은 어떠한 주어진 구조물을 입히던 또는 단독적으로 좌표 값을 바꿔가면서 밴드를 줄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다양하게
구조를 구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시면 메일로 회신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